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장민호씨가 광고 모델인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출시 9개월 만에 무려 누적 판매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우, 엄청난 장민호씨의 효과인데요. 앞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지난 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롯데 홈쇼핑을 시작으로 NS, GS 및 CJ까지 국내 4대 TV 홈쇼핑에서 총 73회나 방송을 했는데요. 이에 무려 90% 이상 매진 기록을 달리며 월평균 30% 이상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족이 늘면서 지난 8월에는 매출이 전월 대비 40%나 이상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에도 추석 선물로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30일 일동 후디스 측에서는 성인용 분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딱 하이면이란 말만 나와도 장민호 씨가 떠오를 정도로 장민호 씨의 효과는 어마어마한데요. 이어 일동 후디스 측은 이번 하이면 누적 판매 100만 개 돌파를 기념해 오는 6일까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하이면 공식 SNS 해당 게시물에 축하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하이면이 증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지인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수험생을 응원했습니다. 지난 1일 장민호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화난 거 아니에요. 수능 중 그 어느 해보다 수고롭고 복잡했을 모든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서 화이팅 응원합니다. 수능만 다가오면 더 춥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코로나야 제발 작별 좀 하자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장민호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 장민호씨가 슈트를 갖춰입고 카메라 앞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접한 팬분들은 직장인도 응원해주세요. 수험생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나저나 너무 잘생긴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또한 정말 장민호씨의 말대로 코로나 제발 작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장민호씨가 이찬원씨의 유튜브를 홍보하며 화제입니다. 같은 날 1일 장민호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이찬원이 드디어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 보러 가시죠. 채널 이름은 그냥 이찬원입니다. 제 유튜브는 조만간 개편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장민호씨가 이찬원씨와 나란히 앉아 이찬원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훈훈한 외모와 케미가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이에 해당 게시물에는 이찬원씨가 감사합니다, 내 사랑 민호형님 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훈훈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트롯맨 F4 중 신체 나이가 가장 적게 나온 멤버로 꼽힌다고 합니다. 오늘 2일 밤 10시에는 장민호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이 되는 뽕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는 뽕학당만의 특급 의료복지 서비스인 한방건강검진에 이어 양방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으로 안방극장에 색다른 힐링 웃음을 선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민호씨와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호씨는 본격 건강검진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가족력을 비롯해 각자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들을 털어놓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체크하는 기초검사에 나섰는데요. 이를 통해 트롯맨 F4는 프로필에 등록된 것과는 다른 진짜 몸무게와 키를 방송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장민호씨는 붐쌤의 특별 호출을 받는데요. 장민호씨는 멤버들 중 최고령자라는 이유로 홀로 심도 깊은 검진을 추가로 받으면서 뽕숭아학당만의 특급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려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이후에 종합검진 결과를 토대로 트롯맨 F4 중 신체 나이가 최종적으로 공개돼 긴장감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그중 예상을 뒤엎고 신체 나이가 가장 적게 나온 멤버로 최연장자 장민호씨가 꼽히게 된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인 이찬원씨가 아니고요. 얼마나 관리를 잘한다는 거겠습니까, 그죠? 더불어 반전과 이별이 속출한 종합건강검진에 이어 남성 호르몬 왕 순위도 밝혀져 트롯맨 F4의 자존심 대결이 발발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던 트롯맨 F4는 남성 호르몬 왕
1위와 2위의 멤버가 발표가 되자 안심과 환호, 좌절이 오가는 상반된 리액션을 펼쳐 현장을 박장대소케 했다는 후문까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뽕학당만의 특급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며 높은 만족감과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제작진도 뿌듯했다라고 말하며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온 트롬앤 F4가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며 힐링을 느끼는 모습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편안한 웃음을 선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장민호 씨를 비롯한 트롬앤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은 오늘 2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장민호씨가 콘서트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웃음과 감동 등등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는 장민호씨의 무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미숙이님의 댓글입니다. 아이돌의 발라드, 트롯 신사가 국악풍까지 민호님의 쑥대머리 최고였어요. 민호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로 남아있으리 라는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팔현정님의 댓글입니다. 민호님 콘서트 잘 보았습니다. 쑥대머리는 진중함이 최고십니다. 늘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분위기 천재십니다. 늘 응원합니다 민호님. 민호님 좋은 소식 전해주시는 돌곰별곰님 감사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관숙님의 댓글입니다. 장민호님 뭐 하나 모자람 없는 천재 예능, 노래, 얼굴, 몸짱 이렇게 멋진님 오래도록 착한 인성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민호님 앞으로 꽃길만 걸어가소서 사랑합니다. 또박또박 소식 전해주시는 붉은붉음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붉은붉음 저희 이름이 좀 힘들죠? 네, 돌곰별곰입니다. 어쨌든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심정미님의 댓글인데요. 행복한 소식 전해주신 돌곰별곰님 감사합니다. 울 민호님 인성 좋은 만큼 노래도 감동입니다. 매일 민호님 영상 보고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며 하루를 지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임홍님의 댓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울 민호님 노래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도 울 민호님 노래 들으며 합니다. 민호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열응합니다. 울 민호님 소식 감사드려요. 별곰님도 언제나 건강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지현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의 민호님의 소식 모아모아 알차게 소식 전해주어 감사해요. 무엇보다 콘서트에서의 쑥대머리는 공연 중에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민호님 모습과 노래와 목소리에서 춘향의 사랑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트롯 신사 장민호님 이제 더 빛이 나는 연예계에 큰 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향수님의 댓글입니다. 민호님 쑥대머리 너무 감동이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최고의 무대였어요. 돌곰별곰님 갈수록 잘하네요. 좋은 뉴스 기대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았는데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